태양 안녕. 전 약간 조금 성향이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변태 성향. 그 하늘은 우리랑의. 네. 아유 보고 싶습니다. 와용 TV. 안녕하세요. 새벽 6시인데요. 밤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지금 아침 운동 나왔는데요. 아, 이제 가을 날씨예요, 가을 날씨. 와. 미세먼지도 없고. 저희가 여기 지금 온 데가 안산 갈대습지공원이라는 곳인데, 지금 문을 다 닫았어요. 근데 이제 이 사이드 쪽으로는 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공원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, 저희가 그 습지공원 외곽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달리기를 뛸 예정입니다.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달리기 한번 뛰고 오겠습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출발. 와용 TV. 원래 그 카메라 이렇게 달리기 뛰어도 이렇게 막 안 흔들리는 카메라 있지 않냐? 그 지금 화면이 흔들리잖아. 근데 그 예전에 신동이 TV에서 나와서 보여주더만. 야, 우리도 장비를 조금씩 하나씩 사야 되나 봐. 여기가 그 갈대습지 공원인데 코로나로 폐쇄. 근데 이제 이 옆쪽으로 이 옆길이 있어요. 옆에 이렇게 오솔길 같이 있는데 여기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넓게 뛸 수 있는 데가 나오거든요. 뒤에 자전거, 자전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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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야, 진짜. 진짜 좋다. 여기가 이제 숲속을 뛰는 느낌이 드니까. 그지? 숲의 향기. 숲의 향기. 그 풀잎 냄새 나지? 풀잎 네. 냄새. 여기 이제 앞에 길 따라서 쭉 한 바퀴 돌 거예요. 와. 아,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답답하시죠? 예, 가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도 찍을 겸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오늘 사실 그 여기 나올 예정은 아니었거든요. 이게 달리기 뛸 예정은 아니고 저기 그 야외 배드민턴장 네. 거기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아침에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달리기나 뛰자. 뭐 할 수 있는 운동 하면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덕분에 거기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달리기를 뛰네요. 지금 카메라가 많이 흔들려서 죄송합니다. 제가 나중에 그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되면 그때 장비를 최신형으로 구입하겠습니다. 평생 장비 못 사는 거 아니야? 10만 명 어? 10년 걸릴까요? 아, 10년? 야, 배드민턴 콘텐츠로 10만 명 지금 없을걸 유튜버가? 없어요. 10만 명 유튜버가 없어. 저희가 6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6, 7, 8 지금 3개월? 이게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구독자분들이 지금 거의 300명 가깝거든요 지금? 300명 가깝게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셨는데 가깝게 아직 300명은 안 됐고요. 아, 근데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근데 이게 그 구독도 조금씩 이게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해, 그지? 그래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. 자, 캐, 여기가 그 뭐 경기도 무슨 세계정원? 그 뭐 조성한다고 땅을 이렇게 다 깎아놨는데 여기가 원래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대. 아, 해가 뜨고 있어요. 해가 뜨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저희가 지금 해가 뜨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. 이 방송이 나갈 때는 해가 져 있겠죠. 태양 안녕. 안녕. 아이고야. 여기 운동들 많이 하시네. 와.
아. 야, 오늘 그. 운동하기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, 이게 가을 날씨라가지고, 조금 새벽에 나올 때는 선선했거든요. 근데 지금 조금 달리기가 뛰니까, 아, 진짜 개운하네요. 아, 선선하니 달리기 뛰기 딱 좋아해. 야, 진짜 이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, 진짜. 이렇게 뛸 때. 전 약간 조금 성향이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변태 성향? 아! 그냥 막 몸이 힘들고 그러면은 그냥 살아있음을 느껴. 막 심장이 막 팍팍팍 뛰잖아.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. 그러면은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은데, 아, 뭔가 모르겠어. 그냥 그러면은, 야, 야. 내 심장이 지금 아직도 뛰고 있구나. 아직 살아있네, 그냥. 그런 느낌이지? 운동했던 사람들 다 그런 색깔이. 맞아, 조금 이렇게. 힘들면은 이게 포기하고 싶은데 그냥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. 즐기죠. 개불리라고? 개불리 선생님 있잖아. 그걸 왜 너한테 갖다 대냐. 이제 사람들이 다 기겁하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거의 다 10명 중 9명은 거의 다 기겁하죠. 근데 이렇게 그 한 바퀴를 뛰고 나오니까 이제 동네가 나오네, 동네. 여기서 저희는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예전에 한번 계단뛰기, 저 예전에 계단뛰기 했던 데가 나와요. 자, 여기. 제가 옛날에 그 계단뛰기 했던 곳. 공포의 계단뛰기. 띵띵띵, 띵띵띵, 띵띵띵.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뛰니까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, 20분. 귀뚜라미 소리? 귀뚜라미 찾아볼까? 어떻게 찾아요? 야, 소리를 듣고 찾아야지. 귀뚜라미 찾아봐봐. 네, 찾으라고요? 어? 아니, 여기 있는 것 같아. 야, 근데 나도 이 소리만 들어봤지 귀뚜라미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그지? 얘들이 또 가면은 또 은원패를 잘해. 안 보인다고. 나오지 않으니. 와, 얘 되게 신경이 찼다. 중간에. 저게 되게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것 같아요. 힘줄 저기. 나는 자연에 보면은 이거 잡아가지고 술 담가 먹던데. 저걸로 술 담가 먹냐고? 네, 거미. 야. 거미 그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잡아가지고. 거미로 술을 어떻게 담가 먹냐? 술 담가 먹던데. 먹는다고? 네. 그 아저씨 좀 약간. 당금주. 애주간데? 옛날에. 맑은 하늘. 하늘은 우리랑에 열려 있어.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. 아, 염소똥 밟을 뻔했어, 야, 씨. 로또 사야, 로또. 와. 형, 이거 꽃 이름 뭐예요, 파란색 이거? 뭐, 어떤 거? 파란색 이거. 아, 이거 파란 거? 네. 이거 나팔꽃이잖아. 와, 어릴 때 보고. 야,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나팔 많이 불었지. 아, 불었어요? 어? 입에서 난 소리 아닙니까? 이거 나팔꽃이잖아, 나팔. 아, 맞네. 아,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치? 나팔꽃이 보라색이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이상하게 파란색이다. 오, 보리다. 저희가 20분 정도 뛰어서 일로 다시 돌아 나왔어요. 아까 시작할 때 일로 뛰었죠, 일로. 네. 이쪽으로 뛰어서 열로 나온 거야, 한 바퀴 돌아서. 여기로. 그냥 개운하고 딱 좋다. 이 정도면, 그지? 이렇게 오바도 안 하고. 근데 뛰면서 좋았던 게 진짜 여기는 좀 나무들이 많아서 좋아. 여기는 이렇게 숲이 좀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. 피톤치드라고 하나? 나무에서 나오는 그. 그게 뭐 기분 좋게 해주고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그런 자체에서. 그게 사는 것도 있어. 피톤치드라고 이렇게 액 같은 거를 이게 꽂으면, 콘센트에 꽂으면은 그게 나와, 이렇게 막. 자연이 주는 선물이 진짜. 운동은.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지나가면 벗고. 아유, 어쩌다가 우리 지금 불과
그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너무 이런 마스크도 너무 답답해. 그지?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왔는지 진짜. 저기 그 브라질에는 그 하루 확진자가 몇만 명 나오네. 몇만 명 하루 확진자가. 인도 같은 데도 막 지금 날리고. 진짜 그 나라는 아예 그냥 손 놓은 거야. 진짜 뭐 통제가 안 되지. 통제가 진짜 이러다가 그 진짜 종말이 올 수도 있어. 그 인구 종말이. 그 종말이 왔는데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. 마용 TV. 이 삼각대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. 우와. 그러니까 워낙 또 이렇게 길어졌네. 들어왔다 나왔다. 그 100명씩 늘 때마다 하나씩 이제 100명? 100명당? 아 오늘 이렇게 달리기를 뛰었는데요. 우리가 또 의도치 않게 뛰었어. 그지? 네. 이게 좋았어요. 근데 이렇게 또 공기 마시고. 그 이 영상으로 그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게 있거든. 저희 그 회원님들 잘 계시죠? 너도 인사 한번 해라. 잘 계신가요 회원님들?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. 저도 잘 살고 네. 있습니다. 혹시 또 좀 궁금해 하실까봐. 네. 제가 요즘 좀 알바 이렇게 간간이 하면서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. 다 근데, 힘드실 텐데 맞죠? 뭐 나쁘진 않아. 그냥 그 와이프 눈치가 좀 보일 뿐이야.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. 이게 사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거고. 네, 그리고 뭐 그런데 막 도시락 회사 같은 데 있잖아. 네. 그런 업체들도 지금 엄청 다 죽어 있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참 우리도 힘내야 되지만 그 다른 분들도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겪으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시기에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그지?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또 파이팅을 하잖아. 네, 금방 또 힘드시고. 그렇지. 네.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또 파이팅 하는 또 그 사람들 아니냐. 또 이 열정과 또 그 뭐 멋이 있잖아. 그 패기. 그 젊음의 패기지. 열정. 패기 앤코. 네. 이 개그 보고 구독만 네. 다 취소 네. 막 취소하는 거 아니야. 아무튼 우리 그 회원님들 네. 아유 보고 싶습니다. 가자. 우와 빠르다. 우와.